들었어? 조만간 우리 병원에서 완도로 의료봉사를 간대. 완도? 아이, 갑자기 웬 의료봉사야. 그 MBS에 물음표 가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무의촌 가서 의료봉사하는 코너. 아, 산 넘고 강 건너요? 어, 그래 그거. 그 한기태 교수님이 그 프로 유치했나 봐. 역시 한 교수님이시네. 우리 과만 가는 거야? 아니, 우리 과하고 내과,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간호파트 합동이래. 우리 과에선 누구누구 가는데요? 그거야 한기태 교수님이 정하겠지. 아, 우리도 갔으면 좋겠다. 우리 꼭 가자. 일들이나 해, 임마. 네. 네. 그 보건복지부 장관님도 출연할 정도로 영향력 있는 프로그램이니까 그 병원을 마케팅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 김 교수하고 머리를 맞대고 홍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라고. 응? 예, 알겠습니다. 정기적인 의료봉사도 아니고 일회성 이벤트에 그만한 공력을 들일 필요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 다들 바쁘고 할 일도 많은데 대외적인 이미지 때문에 갑자기 이런 행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어쩐지 위선처럼 느껴져서요. 자네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제 표현이 과했다면 용서하십시오.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병원 홍보를 위해 방송을 활용한다고 해서 의료봉사 본연의 의미가 퇴색되는 건 아니라고 보는데 이번 방송을 계기로 완도군하고 자매기를 맺을 생각이야. 앞으로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의료봉사도 계획할 거고. 김 교수 우려가 뭔지는 알겠는데 이번 행사는 부원장님께서 결정하신 거니까 김 교수 자네가 좀 협조 좀 해주게. 예, 알겠습니다. 의료봉사 스케줄 때문에 그 환자 돌보는 거 차질 없도록 해. 외래하고 수술 일정 잘 좀 조정해봐. 예. 너 명단이 없던데? 아니 나 빼놓고 어디 간다고? 한 발 늦었어 임마. 벌써 누가 갈지 다 결정됐어. 아씨 내가 요새 대대샷 보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데 나야말로 그런 데 가서 좀 쉬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의료봉사가 무슨 MT인 줄 아냐? 어쨌거나 이 지옥보단 나을 거 아냐. 그러게 평소에 한 교수님한테 잘 좀 보이지 그랬냐? 1년차는 정하윤, 백현우, 박재영, 허우진 이렇게 가기로 했으니까 환자 배정 다시 잘하고. 네. 예. 이거 한 교수님이 준비하라고 하신 장비들이야. 체크 좀 해봐. 네. 선생님 저도 좀 어떻게 안 될까요? 출발은 모레 오후 5시야. 이번에 끼워주시면 정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넌 임마 할 일이 태산이잖아. 대리사도 봐야 되고. 대리사는 내일 모레 갑니다. 그리고 할 일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다 처리해 놓겠습니다. 난 권한 없으니까 정 가고 싶으면 한기태 교수님한테 사정 해봐. 한기태 교수님이요? 우와! 우리도 가는 거예요? 당연하지. 우린 유방암 자가검진 교육을 맡기로 했으니까 나하고 그거 준비해. 네. 괜히 들뜨지 말고 준비 차분히 해. 네. 갔다 올게. 완도 가세요? 네. 왜요? 저도 가거든요. 최신사 선생님도 가세요? 아, 걔는 못 갈걸요? 한기태 교수님한테 심하게 찍혀서 죽었다 캐도 못 갈 겁니다. 근데 진상이가 가고 못 가는 게 전 선생님한테 중요한 겁니까? 네, 중요해요. 진상이 이 자식 어디까지 손을 뻗친 거야? 이씨. 이것도 확인해 주십시오. 네. 교수님. 무슨 일이야? 이번에 그 의료봉사 말입니다. 저도 참여하고 싶습니다. 너는 뭐 차팅을 누구한테 배웠어? 예? 도대체 전공이란 놈이 SOAP 맞게 쓴 게 하나도 없잖아. 이걸로 어떻게 논문 쓰라는 거야?
바이탈 스테이블, 바이탈 스테이블. 모든 케이스마다 바이탈 스테이블 다야? 백현우가 하는 것 좀 봐. 환자 측 컴플레인과 그 기간을 증상에 따라 일목요연하게 해놨고 각 검사 수치도 항목별로 입원 기간에 따라 따로 정리해서 임상 증례에 따라 비교하기 쉽게 해놨어. 넌 임마 대충 형식적으로 빈칸만 채우는 거 아니야? 전부 다 정리해. 예. 도와줘? 됐어. 그러게 평소에 좀 잘해놓지. 평소에? 차팅도 중요한 일이야. 지금 나 약 올리냐? 넌 차팅만 열심히 했지 환자를 나만큼 보냐? 환자에 대해 뭐 자세히 아는 거나 있어? 나만큼 컴플레인을 잘 들어주기나 하냐고. 나처럼 환자 열심히 보면 차팅할 시간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말이 어딨어? 너 불성실한 걸 그런 식으로 핑계대지 마. 불성실하긴 누가 불성실해. 야, 나처럼 환자 열심히 보는 거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네가 네 공부하느라고 맨날 의국에 도서관에 처박혀 있을 때 난 환자 드레싱 한 번이라도 더 갈았다고 알아? 네가 왜 시간이 없는지 가르쳐줄까? 환자 열심히 보고도 차팅하고 전월 준비하고 얼마든지 다 할 수 있어. 근데 넌 왜 못하는 줄 알아? 효율적으로 일하지 못해서 그래. 시간 사용하는 거 계획적이지 못하고 머리 써야 할 때 몸 쓰고. 네가 하는 일이 그런 식이야. 알아? 의대 때도 죽어라 공부해도 성적 안 나온다고 맨날 툴툴거렸지? 그게 다 비효율적으로 공부하고 이래서 그런 거야. 에이, 그래서 뭐 내가 지금 머리를 못 쓴다 이거야? 어? 그래, 너 잘났다 이 재수없는 자식아. 말 조심해. 너같이 한심한 놈이 누굴 될 수 없다는 거야? 뭐 한심한 놈? 야, 너 죽어볼래? 나와. 나와, 이 자식아, 너! 그래, 나가자. 아니, 나가! 왜들 이래? 그만해요. 이 재수없는 자식이 날 바보로 알잖아요! 너 바보 맞아, 자식아! 아유, 이걸 그냥 씨! 그만하라니까! 왜 그래요? 정 선생님도 이 자식 무조건 감싸지 마세요. 짓골이 얼마나 한심한지 더 느껴야 정신 차린다고요! 야! 야, 너 거기 앉아! 너 어딜 도망가, 이 자식아! 그만 좀 해! 나한테 뭐라 그랬더니 자기도 별 수 없네. 이 케이스는 왜 빠뜨린 거야? 응? 아, 이거 순의도적 아니야? 뭐야? 그럼 논문을 케이스 조작해서 쓴다는 거야?